안녕하십니까. 영자네 농장의 머슴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오늘 그나마 좀 선선해서 영자씨가 꽤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3만원짜리 이제 남아있는 거총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한 20 남은 게, 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세트에 제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꽃안 피어서 이름 몰라갖고 있었던 애들 몇 가지 있고요. 그래서 다 챙겨보니까 요만큼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 자, 오늘도 4개 골라서 10만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DS2003. 하나, 둘, 3개 남아있고요. 요렇게 세포트 남아있고요. 요렇게 루비나. 예, 루비나. 루비나 꽃은 요렇게 아주 새빨갛죠. 자, 포토 밥은 꽤 좋아요. 자, 중품 이제 선선해져서 이제 영자네 농장 머슴이 화분갈이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이럴 적에 이제 대품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자, 요렇게 좀 많이 요렇게 밥도 많은 거. 예. 지금 2003 같은 경우에는 밥이 되게 많아요. 이거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안 집어 가시면 제가 이제 화분갈이 해서 이렇게 크게 나가면은 제가 꽤나 돈좀 받겠죠. 자, 꽃은 요렇게 처음에 필 때는 요렇고요. 요게 만삭이에요. 자, 2003은 3개 있고요. 루비나는 2점 있고요. 자, 요거는 리틀페롯이네요. 리틀페롯. 리틀페롯은 참 화려합니다. 이렇게 보라색에 필 때는 은근하게 잘 모르다가 요렇게 다 활짝 피면은 만개해서 필 때까지도 이렇게 컬러가 아주 여러 가지로 요렇게 얘가 같은 꽃이에요. 이럴 정도로. 그렇죠. 자, 보세요. 거기 본거하고, 또얘 본거하고, 얘 본거하고, 이렇게. 지금 한 꽃대에서 이렇게 꽃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리틀페롯이에요. 이렇게. 자, 얘도. 자, 리틀페롯도 이렇게 3개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을공원 산책. 예. 가을공원 산책도 이렇게 꽃 큽니다. DS 종류이기 때문에. 크고, 이렇게 필때 보면은 아주 얌전한 척 하지만 다 피면은 얘도 엄청 이렇게 큼직하게 피는 꽃이에요. 꽃 화형도 크고 잎도 크고 다 커요. 요 녀석도 세 점 남아 있네요. 요렇게. 예. 가을공원 산책도 요렇게 밥 많은 거 요런 거. 예. 지금 잡아 놓으셨다가 이제 가을에 영자가 분갈이 합시다 이러면 분갈이 해서 겨울 내에 꽃볼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건 드라코네요. 드라코는 2점 남아 있네요. 드라코. 예. 드라코도 화려한 꽃이죠. 프릴감도 많고 컬러도 핑크색에 빨강색까지 들어 있어서 예. 자, 밥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싱싱하죠. 예, 화분갈이가 돼 있는 것이라 물론 이제 영자네 화분갈이는 아니고요. 농장에서 2차적으로 많이 키우려고 이제 화분갈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도 크고 밥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품 만들기 가장 좋은 때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영자가 분갈이 합시다 이럴 때가 되면 요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따러 오실 수 있죠. 이사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았는데, 예, 꽃이 숨어 있어서 제가 못 봤어가지고 계속 없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사돌들 요렇게 보니까, 예, 싱싱해요. 요렇게. 자, 요런데 2점 있어요. 2점. 요렇게 2점. 요런 2003에 비하면 밥이 좀 작지만 그래도 또 요렇게 수종 자체가 늦게 우리가 발견한 거라 예, 제가 꺼내놓질 못해서 요런 것도 벌써 엄청 찾았었는데 못 팔았었어요. 자, 2422 2점 있어요. 자, 2485도 하나 있네요. 2485는 보라색 겹이고 프릴이 있죠. 얘도 중품 만들 수 있는 사이즈 돼 있어요. 자, 꽃이 피고 요렇게 시방 맺어 있는데 시방 하실 분들은 그대로 놓고 보시고 씨안 받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여기. 예. 밑에까지 자르시지 말고 위에 대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 점짜리도 있어요. 옐로우 아이스 꽃 요렇게 아이보리에 보라색 들어가 있는 보라색 요렇게 힘줄 무늬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점박이는 다 만삭 때 되면 없어집니다. 자, 요렇게 얘도 밥 하나 가득 차 있어요. 요것도 한점 있습니다.
꽃피는 하우스님 집에 케이 게슈 아주 겁나 많이 있는 거 있죠? 예, 요것도 요렇게 두 점 찾아보니까 있네요. 요렇게. 자. 예, 요 정도 돼요. 자, 요 정도. 예. 자, 두 점 있으니까 같이 이제 섞어서 심으실 분들은 색깔 고루고루 고르시면 됩니다. 두 점, 케이 게슈 두 점 있고요. 자, 이 녀석은 사센카. 얘도 화려하죠? 얘도 변화무쌍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요. 예. 케이 게슈는 두 점 있고, 사센카는 하나, 둘, 세 개 남았네요. 세 개. 요렇게 이제 중품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요게 다예요. 요게. 예, 여기도 사센카니까 요거는 사센카는 요 밥이 조금 부족한 애까지 해서 네 점 남아있네요. 네 점. 주문하시면 제가 제일 항상 큰 거부터 보냅니다. 큰 거부터 보내니까 걱정 말고 주문만 하세요. 자, 유사 한 점 있네요. 유사. 유사 한 점, 요렇게. 예, 유사. 영자 씨는 언제 봐도 이 와우가 아주 뭐 10번을 봐도 이쁘고 20번을 봐도 예뻐요. 와우도 자, 요렇게. 와우도 요렇게 대품 만들 수 있는 사이즈. 큼직하게. 단단하죠, 와우는. 요렇게. 세 점 남아있네요, 와우도. 예, 요렇게. 자, 요렇게 밥, 밥 가득가득 있어요. 자, 먼저 주문하시는 분이 큰 거 먼저 골라서 가요. 자, 요거는 골드입니다. 골드도 나란히 세 점 있어요. 자, 골드도 꽃이 한꺼번에 모아서 피면 요렇게 화려합니다. 골드. 자, 골드도 좋아요. 예, 골드. 레나도 숨어 있다가 한 점 나왔어요, 레나. 예. 자, 레나 요렇게. 얘도, 연약한 듯 하지만 빨강색 꽃이라 인기가 많아요. 자, 리우셸레도 한 점 남았어요. 리우셸레. 자, 리우셸레 꽃은 예, 굉장히 화려합니다. 요거는 끝에 톱날처럼 잔풀이에요. 잔풀이. 리우셸레는 예, 자, 꽃에 꽃이 많이 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파리는 다섯 장 정도예요. 자, 카타추타입니다. 카타추타. 와우보다는 조금 덜 화려하고 좀 얌전하지만 꽃이 큽니다. 멀로보다는 꽃이 크고 풀이는 없어서 얌전하게 피는 꽃입니다. 자, 카타추타도 한 점 있습니다. 자, 중품 고르기는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 4종 세트에 10만원 되는데 오늘은 16종은 안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들어온 게 있긴 해도 빠진 게 더 많아서요. 예, 요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4가지 고르시면 10만원에 가지요. 자, 얼른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이 중품 만들어서 지금 대품으로 갈 수 있는 사이즈들 있습니다. 자, 예, 뒤에가 이제 예, 케이게슈 뒤에서 이사둘둘 유사 레나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5종에 개당은 13,000원이고 5종에 55,000원 세트 나가던 거 1번 세트는 완전히 다 나갔고요. 자, 2번 세트가 요렇게 두 벌 남아 있네요. 요렇게 한 벌, 요렇게 한 줄 한 벌, 요렇게 한 줄 한 벌 해서 요렇게 두 줄 남아 있어요. 자, 뭐뭐 들어 있는지 볼게요. 엘로우 아이스, 더스터 버니, 에스더, 케이 게슈, 5대4에서 온 선물. 자, 2번 세트에는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꽃은 거의 다 지금 다 보여드려서 애지간이들 다 보셨죠? 자, 케이 게슈, 그 다음에 에스더, 예. 또 요거는 엘로우 아이스. 예. 요렇게 더서트 버니. 예, 더서트 버니. 예. 요렇게 다섯 가지 2번 세트에 자, 두 분 남아 두 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3번 세트는 예, 개당 똑같이 13,000원, 5종에 55,000원. 이렇게 엔젤 키스 사센카 1941 드라코 라임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세 세트 남아 있네요. 세 세트. 예. 요렇게 세 세트 남아 있어요. 예. 요렇게. 자. 세 번째 세트. 엔젤 키스 사센카 1941 드라코 라임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꽃 보시면 드라코. 자, 1941 사센카. 지금 엔젤키스는 다 떨어지고 꽃이 떨어졌어요. 예. 자, 요렇게 세 세트 남아 있으니까
3번에 들어오실 분은 자, 세 분 얼른 들어오세요. 자, 네 번째 세트도 세 분 들어오실 수 있게 세 세트 남아 있어요. K1749, DS2003, 크리스탈 레이스, 루비나, DS1112. 예. 자, 꽃 요렇게 K1749고요. 1112고요. 자, 루비나고요. 2003이고요. 자, 2003이요. 자, 4번 세트가 K1749, DS2003, 크리스탈 레이스, 루비나, DS1112. 예. 요렇게가 4번 세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세트. 두 세트 남아있네요. 자, 다섯 번째 세트에는 뭐뭐 들어가 있나 볼게요. 리틀맨 들어가 있고요. 레니아 들어가 있고요. 진저헤드 들어가 있고요. 리틀페로토 들어가 있고요. 스피나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피나트 꽃이고요. 리틀맨이고요. 예, 리틀맨이네. 리틀맨이 꽃이 지금 많이 피어 있어요. 자, 리틀맨이고요. 진저헤드는 빨간 꽃이고 하늘을 보는 꽃이고요. 레니아는 핑크색 꽃입니다. 레니아는 핑크색 얌전한 꽃이에요. 자, 요거 두 세트 남아 있으니까 두 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트 다섯 세트 제가 마련한 것 중에 그 구성품이 1번 세트는 다 빠지고요. 2번, 3번, 4번, 5번에서 두 세트, 세 세트 요렇게 남아 있으니까 자, 요렇게 이제 착한 가격으로 나가는 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 숫자 늘리기 할 수 있는 만큼 숫자 늘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요렇게 자, 아따 이 꽃도 엄청 이쁘네요. K입니다. 얘가 K1749입니다. K1749 꽃이 예, 매일매일 틀리게도 피고 이러니까 그날그날 꽃이 어떤 게 제일 예쁜지가 오늘은 얘가 제일 예쁘네요. 오늘은 얘가 제일 예뻐요. 예. 자, 그래서 영자씨가 월요일 이제 7월 아마 이게 마지막 영상이겠죠. 그러고는 이제 8월 휴가 갔다 와서 또 다시 뵙기를 하고 지금 3만원짜리 고르기에서 한 20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거 선택해서 대품 만들 수 있는 걸로 좀 보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요렇게 55,000원짜리 세트가 몇 세트 요렇게 남아 있으니까 요거 또 주문하시면 제가 내일 모레까지는 배송하고 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자네 농장에 오늘 요 꽃이 너무 예뻐서 요 꽃 보면서 월요일 영상 7월 29일입니다. 월요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네 머섬이었습니다.